갔더니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니 등짝 스매싱을 당했고 같이 자전거를 찾으러 동네방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 추억 소환을 해볼 게임은 바로 꾸러기 오형제입니다. 게임의 출시는 1987년 자레코에서 아케이드 1인용 게임으로 발매하였습니다. 꾸러기 오형제는 원래 제목은 사이킥5입니다. 사이킥5가 왜 또 꾸러기 오형제가 되었을까요? 이 게임이 아무리 생각해도 꾸러기 오형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게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5명인데 그들의 조합에서 보자면 나오키 12살, 아키코 10살, 분타 13살, 마코토 15살, 겐조 88살. 앞에 4명까지는 그래도 형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지막 한 명은 나이가 88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가 입양이 된 것일까요? 아직도 제목에 대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게임의 특징은 5명의 캐릭터들을 스테이지 중간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나오키는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키코는 몸이 가벼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능력, 분타는 힘이 세서 닫혀있는 문을 금방 열 수 있으며 마코토는 키가 커서 높이 점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가장 많은 겐조는 이동도 느리고 점프도 높이 못 뛰지만 공격력이 제일 좋아서 보스를 잡기에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게임도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숨겨진 요소도 어느 정도 있고 스테이지에 맞게 캐릭터를 선택하면서 클리어해야 더 쉽게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각 스테이지마다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댑니다. 가만 보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NPC 같지만 이 마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녀를 잡게 되면 시간이 멈추게 되고 보스를 잡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보스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녀를 잡는 것은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마녀를 잡고 안 잡고에 따라 게임의 보스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꾸러기 오형제를 하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오락실을 가기 위해선 항상 자전거를 타고 오락실을 갔었지요. 하지만 자전거는 오락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 앞에 놔두고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날도 저는 신나게 꾸러기 오형제를 하고 있었지요. 게임을 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니 등짝 스매싱을 당했고 같이 자전거를 찾으러 동네방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네에 공터가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자전거를 어떤 초등학생 몇 명이 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학생한테 가서 이거 너의 거냐? 어디서 났냐? 이렇게 따지시며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자전거를 타고 오락실을 가지 않게 되었죠. 자, 그럼 오늘은 꾸러기 오형제를 하며 추억 소환을 해보았는데요. 저보다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게임이 있다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시는 분에게는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영상으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